아프리카의 어느 도시. 정체불명의 무언가와 혈투를 벌이는 미투스 부대원 주인공. 그는 적의 폭격을 끝으로 기억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린 주인공은 자신이 어디인지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한 채 어느 감옥에서 눈을 뜨게 되죠. 어안이 벙벙한 그의 옆방엔 어떤 여성도 같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주인공에게 지구는 침공에 의해 멸망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람들 역시 대부분 죽거나 잡히거나 미치거나 숨어있다고 설명해주죠. 그녀의 말대로라면 지구는 그야말로 아수라당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이 얼타고 있을 때 그들을 가둬두었던 해적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협박을 하며 둘을 가지고 노려 하는 순간 둘은 강하게 저항합니다. 저항하며 싸움을 하던 주인공의 몸에선 뜬금없이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죠. 이것이 너와 나의 힘의 차이다. 옆방에서도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결국 둘은 이 녀석들을 참교육하고 다시 만나게 되죠. 자신의 이름을 나디아라고 밝힌 여성. 주인공과 그녀는 듀오를 맺고 밖으로 나가 간단하게 파밍을 한 후 미군 기지를 찾아가기로 하죠. 그들은 스폰된 차량을 하나 얻어 길을 달리지만 이내 또 다른 두 스쿼드에게 공격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화려한 에임에 모두 녹아버리고 말죠. 스쿼드를 순식간에 박살내버린 주인공. 자신들의 차가 망가졌으니 그들의 차량을 가볍게 탈취한 후 다시 갈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끝도 없이 달린 차량의 기름은 오링이 나버렸고 이들은 하는 수 없이 뚜벅이로 전락하게 되죠. 이들 듀오는 에임은 좋았지만 센스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아주 간단한 트랩에 적군에게 잡혀버리고 말죠.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무렵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족보행 간지라는 외계 로봇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적군은 모든 화력을 퍼부어 한 마리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또 등장한 로봇 앞에 속수무책으로 녹아버리고 말죠. 주인공은 틈을 타 사슬을 풀고 죽은 녀석의 총을 공중에서 낚아챈 뒤 도주에 성공합니다. 다시 시작된 이봉주 메타에 빡친 주인공은 차고는 다 뒤져 다시 차량 파밍에 성공하게 되죠. 그렇게 얻은 차량으로 미라마를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한창 달리고 있을 때 하늘에서 성광과 함께 수백 마리의 로봇들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이들 듀오는 눈앞의 집에 지하실로 들어가 존버를 하기로 하죠. 하지만 이내 등장한 우주선은 청소기처럼 나디아를 빨아들이게 되고 그는 눈앞에서 유일한 동료를 잃고 맙니다. 솔로가 되어버린 주인공. 죽을 힘을 다해 미군 기지에 도착하게 되지만 그곳은 이미 다 털리고 난 후였죠. 그는 하는 수 없이 눈앞의 대도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젠 모든 체력을 다 써버린 그는 눈을 감기 전 로봇이 한 방에 죽는 것과 다른 로봇이 자신을 보고도 모른 채 하고 지나간다는 사실과 함께 기절하게 되죠. 눈을 뜬 주인공은 지하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굉장히 질서있게 생활하고 있었죠.
주인공은 자신을 구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곳에서 로봇을 한 방에 보내버린 무기는 바로 EMP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얘기를 하던 도중 로봇이 이곳을 찾았다는 비상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가는 곳마다 로봇이 오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고, 드디어 그 이유를 기억해내게 되죠. 로봇들은 그에게 추적 장치를 심어놓은 것이었죠. 이제야 상황들이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만, 이곳에 와버린 이상 여기는 너무 위험했죠. 걸어다니는 로봇 소환기였던 주인공, 그를 구해준 여성은 화를 내지만 화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이들은 이를 역으로 이용하기로 합니다. 사람들을 빨아먹는 청소 우주선이 도착하면 그곳 밑에서 바로 EMP를 터뜨릴 완벽한 계획이었죠. 이동하는 도중 수많은 사람들이 로봇에 의해 희생당합니다. 그렇게 목표 지점에 도착한 주인공과 친구들. 주인공은 어차피 자신이 사기캐라는 걸 알고 있기에 대놓고 나가 로봇의 주의를 끌기 시작합니다. 이제 EMP만 쏘면 끝나는 상황. 하지만 기계가 말은 안 듣습니다. 주인공은 로봇과 접촉 후에 자신의 몸에 전류가 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이 직접 손을 넣어 무기를 작동시켜 대장 로봇을 보내버리는데 성공하죠. EMP 발동! 해가 뜨고 심지어 죽지도 않고 살아난 주인공을 배경으로 끝나버립니다. 주인공의 정확한 정체와 왜 이곳에 왔는지 설명돼주지 않고 끝나버리는데, 제작비 절감을 위한 배경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지만, 그에 맞게 구성이라도 짜줘야 하는데 그냥 기억 상실을 빌미로 아무런 해답도 주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 개드립이 왜 이렇게 많냐고 물으신다면 구성이 너무 쌉똥망이라서 할 말이 없어서라고 답변해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마음에 드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로봇 디자인과 공격 방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게임 홍보하는 영상 같네요. 아무튼 로봇의 디자인과 사람을 순식간에 없애버리는 멋진 레이저 포탄을 보고 싶으시다면 영화를 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홍시네마였습니다. EMP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얘기를 나누던 도중 로봇이 이곳을 찾았다는 점. 자신을 나디아라고 밝힌 여성. 주인공과 나디아는